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0시 40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던 비행기가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결론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행기 잔해 찾지 못했고요.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별의별 소문, 음모론이 횡행한다고 하죠. 반드시 비행기를 찾아야, 블랙박스를 찾아야 이 실종의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라도 풀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파견된 수색대들이 인도양 곳곳을 수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에 초계기와 수송기를 파견했다는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처음으로 그 현장을 연결해볼까 합니다. 지금 호주에서 수색 작업 중이세요. 해상탐색지원단의 단대장 이진용 대령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령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지금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호주 퍼스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는 피어스 공군기지에 저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말레이시아라고 하셨는데 호주로 옮기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위성사진 등 이런 새로운 그 정보가 입수되어서 저희가 그 탐색하는 구역이 호주 인도양 남쪽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부터 호주로 지금 이동해서 지금은 탐색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일 오전에 말레이시아로 출발하셨는데 몇 분이나 총 파견이 된 상태죠? 지금 이제 P3 승무원, C130 승무원에서 총 39명이 와서 임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39명이. 전체적으로는 총 몇 개국이나 지금 수색 작업 중입니까? 지금 이제 항공기를 파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위성사진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약 26개국 정도가 이번 탐색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6개국.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합심해서 지금 인도양을 뒤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견된 잔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그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들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제 최종 수거해서 이렇게 그 판단을 해본 결과는 항공기 잔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잔해 발견이 어려운 걸까요? 지금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추정 위치 같은 것은 있지만 예, 예. 바다 상태나 이런 기상 상태가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인도양의 그 파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잔해들이 많이 표류했을 것으로 보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고 인도양이 또 워낙 망망대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10시간 정도 임무 저희가 나가게 되면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넓고 광활합니다. 예.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망망대에서 도대체 그럼 수색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계획을 어떻게 짜서 하세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임무 구역은 구조본부로부터 매일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뭐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블랙박스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 예.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일매일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 주면은요. 각국이 이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국가별로 할당된 고도, 그다음에 예. 국가별로 할당된 구역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1,900km, 2,000km를 하루에 날아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필리핀 정도까지 갔다가 예. 필리핀에서 한 4시간 정도 임무하고 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시겠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 평소에 이런 거 하도록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예. 승무원들이 아주 꿋꿋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실종기의 잔해라고 판명된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부유물들은 여러 개 나온 게 있다. 우리도 그러면 뭔가 발견했던 적이 있긴 있습니까? 네. 우리도 지난 작전을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임무 중에 발견을 하여서 탐색구조본부에 보고를 하고 최종 결과는 이제 뭐 잔해물은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세 가지는 이제 항공기 화물을 쓸 때 그 바닥에 있는 팔레트 그다음에 이제 그물망 화물을 덮을 수 있는 그물망 그리고 이제 로프 종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게 비행기에서도 나온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드디어 우리가 발견한 거구나라는 뭐 이런 생각이 좀 처음에 드셨겠어요. 예,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그런 관심 표적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구조본부로부터. 예, 예. 이 화물 관련된 화물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관심 표적이었고,
우리가 지난 3월 28일 날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다라고 네. 들었을 땐 또 그거 얼마나 허탈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그러나 이제 그 탐색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아마 한 단서 한 단서 예.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거 일회일비하지 않고 예, 예. 이게 뭐 결과를 얻기까지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래요, 그래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실종기의 블랙박스 신호가 감지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주요 뉴스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진짜로 실종기의 블랙박스 신호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판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지된 신호가 예. 37.5kHz라고 하는 그 블랙박스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로 지금 생각하고 그 신호를 감지된 그 위치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승무원들이 다시 탐색하러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블랙박스를 수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블랙박스 수거 여부는 예. 또 함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블랙박스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위치로부터 그런 이제 잔해물들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 예. 탐색을 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 블랙박스 신호가 감지된 곳으로 이제 비행기가 떠서 뭐 잔해가 있나 없나 좀 찾고 동시에 배도 네. 가서 블랙박스는 바다 밑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걸 또 탐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항공기와 함정이 같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예.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디 이번에 나온 신호가 정말 말레이 실종기의 것이기를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예, 인도양에서 실종된 말레이 항공 수색 작업하고 있는 우리 부대 이진용 대령 만나고 있습니다. 대령님, 그나저나 수색하면서 제일 힘든 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예, 뭐 주된 어려움은 주로 이제 작전 환경에 있습니다. 탐색 해역이 워낙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동 시에 이제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300m 이하의 이제 저고도에서 주로 임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예. 매우 이제 신중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게 추락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낮은 높인 거죠, 300m란 게. 네, 항공기가 300m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탐색단대 승무원들이 모두 최고도의 기량을 갖춘 정예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동하세요, 대령님? 예, 지금 이제 비행 나가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 비행기 탑승객 가족들 생각하면 말이죠. 분명 추락이라고 하는데 잔해 하나 안 나오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잔인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디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잔해를 좀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여기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주어진 임무를 아주 또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예. 말씀하신 항공기 그 가족들 예. 또 주변에서 바라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호주에 나가 있는 해상 탐색 지원단 단대장입니다. 이진용 대령 연결을 해봤습니다.